너희들이 모르는 의회 정보 1분 만에 알려줄게. 의회 1분 시작! 경기도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, 바로 조례 제정이지. 그거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? 궁금해할 줄 알고 내가 준비했지. 조례 제정 절차. 조례는 지역의 법률로서 입법기관인 의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인데, 중요한 만큼 절차나 규칙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. 먼저 의안을 제출, 제안, 발의 등을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첫 걸음인데, 이때 제적 의원 수 5분의 1 이상 또는 10명 이상이 함께 참여해야 해. 그 다음엔 입법 예고라는 것이라는데, 이건 심사 대상 조례안을 5일간 예고하는 거야. 우리 이거 발의합니다 하고 알리는 거지.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 및 토론을 거쳐, 만약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그때 비로소 본회의 상정 심의를 통해 의결하게 돼. 본회의에서도 의결이 되었다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해야 하는데, 우리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게 되겠지? 경기도지사가 조례를 공포하게 되는데, 만약 5일 이내로 경기도지사가 공포를 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를 하게 되어 있어. 그리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20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지. 하지만 경기도지사가 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때 제의를 요구할 수도 있어. 그렇다면 다시 본회의에서 내용을 심사하게 되는데, 재의결이 된다면 재의결이 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해야 해. 이제 조례 제정에 대한 궁금증이 싹 풀렸지? 아직 궁금한 게 많다고? 그럼 댓글로 의회에 궁금한 점을...